오늘 첫방. 지금 사실 아침에 오늘 저희가 4시에 반 정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일단 너무 첫방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제 1시간? 2시간 있으면 이제 앨리스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정신 차려서 우리 앨리스 응원하는 거 듣고 멋진 무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카페인을 충전 중입니다 지금. 떨리진 않고 오랜만이란 느낌이 저는 아니라서, 다른 멤버들과 달리 뭔가 음악 방송을 쓰고 방송국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긴장보다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팬분들과 함께 무대에서 이렇게 같이 호흡도 나누고 얼굴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사전 녹화거든요. 사전 녹화를 하러 갈 때 이제는 제가 탁 서가지고 먼저 인사를, 뉴얼 안녕하세요 빅터입니다. 그게 제일 긴장돼. 저 지금 며칠째 그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있었다고요 진짜. 어떡하지? 얘들아 서볼까? 그리운 밤에서는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걱정보다는 어떻게 해야 더 방송에 저희 빅톤의 모습이 더 잘 나올 수 있을까 고민들을 했지 걱정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연습을 열심히 했다는 소리겠죠. 지난 5월 때는 좀 아련한 승식이었다면 이번에도 아련하지만 이번엔 좀 섹시한 승식.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무슨 날이에요? 엠카 첫방! 드디어 빅톤이 노스텔지아 앨범에서 그리운 밤 활동 시작을 했습니다. 와우. 와우. 오늘 음방 처음으로 하는 날인데 네. 기분이 어떠시죠? 아주 색달라요. 네. 감회가 새롭고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도 어색하진 않네요. 근데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빨리 앨리스를 만나고 싶어요. 또 오늘 좀 특이한 게 저희 데뷔 이후 처음으로 서브곡도 해요. 저희가 이제 뉴월드를 이제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 오늘 엠카에서 또 최초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본 방 사수. 짜잔, 끝났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녹화 끝났다. 박수. 끝. 안녕하세요, 루입니다. 오늘은 제목입니다. 뭐가 특징이에요? 경찬이의 포인트는 이 끈. 저도 물론 있지만 경찬이는 좀 더 염해. 좀 더 염한 병찬. 그리고 승시 여기 밧줄이 있어요. 그쵸. 밧줄의 의미가 뭔지 아나요? 몰라요. 뭐죠? 리더래요. 너네를 다 묶어놓을. 그냥 말 안 되면 저거로 그냥 끝난다. 저희가 맨날 교복만 입다가 진짜 말로. 그렇지 않아요? 얘 교복에서 제 복으로 바뀌었네요. 네, 저희 뒤에 교복을 되게 자주 입었었는데 이제 교복을 벗고 이제 제복을 벗고. 저는 그리고 네. 멤버들이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해요. 다들 약간 기럭지들이 좋아가지고 그런지 저는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해요. 자다 찬! 진짜로 패션 스승님. 아 네네 잘 찍었죠. 또 제가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제가 앞장서서 제가 앞장서서 갔어요. 형이 두지 마요! 형이 뭔데? 형이 뭔데? 형이 뭔데? 두지 마요. 형이 뭔데? 두지 마요. 호투 두지 마요. 호투 두지 마요. 호투 두두두두 호두두두두두두두 승시 강아지 호두? 엠카에서 포토월 처음 타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지금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가지고. 맞아요. 제복 지금 팬분들이 너무 좋아요. 사진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들 만족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쵸. 저희 아버지 같대요. 오. 그치. 아버님이 옛날 이제 경찰 이제 태극대. 진짜. 찬이요 찬이. 제가 왜 그러시죠? 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해주세요. 찬이야. 찬이를 이걸로 가장 많이 공격해야 합니다. 저 정도 공격 따윈 제가 가볍게 뉴얼 그냥 앉아서 녹음할 때는 안 힘들어요. 근데 이게 안무를 하면서 무대에서 하면은 힘들어요. 진짜 그때 쇼케이스 때 한번 해봤는데 진짜 폐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폐가 한 두 개 더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영리하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1분 40초짜리 무대이기 때문에 제가 또 바로 인트로에 나와요, 랩이. 안무 하기 전에, 숨차기 전에 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무리가 없지 않을까. 아! 그게 뉴월이에요. 뉴월 때 이제 제 랩 파트 나오기 전에 승신이 형 파트가 있는데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죠. 그때 이제 숨을 엄청 폐에 집어넣어요. 랩을 하기 위해서 잠수한다 생각해요. 잠수한다. 랩을 되게 타이트하게 짜서 랩 안무도 타이트하게 나왔나봐요. 다 같이 고생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랩하느라 힘들고 멤버들은 안무하느라 힘들고. 이런 텐션을 해야 돼. 오늘 시원하게 아주 터뜨렸죠. 터뜨리신. 네, 우리 이름은 정수빈이라는 친구고요. 바지를 터뜨렸어요. 네, 본인 바지를. 분명 이제 드라이 리허설이 끝나고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에게 이제 이거 바지가 터질 것 같아요 하면서 과감하게 앉더라고요. 겁도 없이. 그래가지고 우리 앨리스 분들 모를 거예요. 수빈이 바지가 원래 회색이 아니었다는 걸. 수빈이가 회색을 입고 무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날씨도 되게 춥다고 추웠는데 진짜 갈수록 요즘 되게 추워지잖아요. 근데 밖에서 아침부터 일찍 와서 기다려주고 진짜 많이 고생했고 약간 아쉽긴 해요. 컴백 첫 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문방에서는 더 좋은 모습들 보여줄 테니까 파이팅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네, 3주간의 활동 잘하고 이제 아시아 투어 잘 조심히 다녀와서 1월에 우리 앨리스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앨리스 3주간 만나요. 텐션이 어디로 갔죠? 무슨 일이죠? 지금 대기실에서 잔 거예요? 진짜 그 잠깐 사이에 졸았어요. 난 설렘이 가득해 멈춰서지 않게 해. We just get mad. 그게 뭐야? 내 파트야 그게? 내 파트야. We just get mad. We gotta. 뉴월드 지금 리허설 하고 왔는데 PD님께서 정말 잘한다며 한세가 말 당한 것 같습니다. 인정받았어요. 이제 본방에서 똑같이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파이팅! 이번에 뉴월드도 그렇고 그리운 밤도 그렇고 스타트 오프닝을 저로 하는 곡이 안보물로 티켓이야? 많아가지고 제가 부담감이 되게 커요. 왜냐면은 원래 어떤 영상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앞에 부분이 재미가 없으면 잘 안 보잖아요. 그만큼 앞에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건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열심히 해서 성장해 가는 수빈이가 되겠습니다. 뉴월드를 팬 여러분께 이렇게 의상을 입고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제 타이틀 이외에 최애곡이 뉴월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엠카 잘 끝내고 왔고요. 첫 방도 무사히 잘 끝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뮤직뱅크에서 만나요. 안녕. 뮤직뱅크 고고 고고. 고생 끝. 앨리스 고마워요. 첫째 주 뮤직뱅크도 끝. 네, 제가 1집 때 이후로 머리를 깐 적이 없는데 또 오랜만에 했는데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둘째 날이죠. 본방 뮤직뱅크. 오늘은 또 뉴월드 무대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흰색 제복. 어제는 약간 좀 경찰 제복 같은
느낌이었으면 오늘 약간 좀 마린 해군? 해군 마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쁘죠? 이렇게 완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차고 의상이 되게 또 신생이라서 그런지 어제랑 내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머리를 어떻게 할까, 뉴월드 때 머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일단 팬사인을 할 때는 내린 머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뉴월드에서 머리를 올리고 싶거든요. 고민 중이에요. 아, 오랜만에 한 팬사라 떨려요. 진짜 팬들, 팬분들을 가까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방보다 떨려요. 그래도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야죠. 이따 봅시다. 오늘은 흰 제복인데 얼굴이 새까만 편이라서 잘 받을지 모르겠지만 잘 받겠지. 메이크업과 헤어에 힘이 있으니 그래도 잘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유 그렇죠. 또 머리도 오늘 좀 내려가지고 폭탄 머리 했어요 오늘. 그렇죠. 미스 뱀. 이제 곧 있으면은 인터뷰하러 가는데 인터뷰에서 아주 활기차고 재밌는 모습도 보여주고 무대에서는 멋있는 모습도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여기 맞나 여기 거? 나 떠올랐어. 뭔데? 그리워 니가. 리 이렇게 맨날 떠오르는데 니가. 니가 라인이구나. 오케이. 운 운명이라 생각 안 해? 밤 밤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 끝났다. 여기 내전진다. 여기 정지됐어. 그냥 굳었어. 그냥 끝났다. 나는 속상해. 속상. 그 자리에 있어줘. 리 이제 그만 거기 있어줘. 운 운동장에 말이야. 운동장에 말이야. 밤 밤마다 서 있어. 밤마다 좀 서 있어줘. 고문이야 거의. 고초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일어서 넘어서. 오늘은 저희 활동 2일차 뮤직뱅크인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LS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도시락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지나가시죠. 수민이 옆판 주려고. 좋아요. 거의 1년 6개월 6개월 만에 저희가 LS가 이제 저희한테 주는 밥을 먹게 됐어요. 기분 어떠세요? 전 이미 다 먹었어요. 모르고 다 붙여서 빨리 토다가 먹어버려가지고 이제 후식으로 마카롱 먹으려는데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유익해서 정말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어봤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마카롱 먹방 한번. 또 형 마카롱 먹는 법에 대해서 약간 좀 유명하잖아요. 특이하게 먹는 거지. 마카롱을 뜯어서. 맛있다. 맛을 가져온다봐요. 무슨 맛이에요? 딸기. 딸기도 딸기일 것. 엄청. 형이가 좋아하는 마카롱이니? 조용히 해주세요. 마카롱 조용해. 평소에 마카롱 자주 즐겨 드시나요? 또 저희 숙소에 수빈이 어머님께서 해주신 마카롱이 있거든요. 그것도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맛있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지금 뮤직뱅크에서 지금 출연자 인터뷰를 했는데 수빈이가 생방송이라서 긴장했나봐요. 말을 더듬더라고요. 1년 6개월 만에 컴백한 만큼 뭐 듬뿍 담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나봐요. 1년 6개월만큼 듬뿍 이러더라고요. 나는 기관총 쏘는 줄 알았잖아. 형 기관총 쏘는 줄 알았잖아. 1년 6만큼 다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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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중심 대기실입니다. 아, 또 이렇게 미니 팬미팅을 하는데 하필 또 오늘이 추운 날이라 가장 되게 걱정이 크네요. 감기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운데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안나함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몸 상태가 걱정돼요. 또 이번 3주년이 컴백과 동시에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니까 기분 좋고 좀 특별한 3주년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렌즈 끼는 거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피곤해서 눈이 렌즈를 뱉어내는 일이 많거든요. 지금 그 눈 건조할 때 넣는 약 먹고 이 좀 있다가 지금 넣고 있어서 지금은 괜찮은데. 됐다. 분들 만나고 오랜만에 미팅 하는데 재밌는 게임도 준비했고 그러니까 같이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상이 되게 화이트 하면서 골드 하면서 되게 화사해요. 근데 오늘 인이어 짠 저의 새로운 인이어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생긴 게 약간 S처럼 생겨갖고 승식도 되고 원래 사실 S가 아니라 F예요. 이게 F홀이라고 바이올린의 F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소리가 커지게 나오는 게 있는데 전 명창 감자니까 이거를 새겨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오늘 콘서트 공지가 떴어요, 여러분들. 떴어요? 오늘 떴어. 콘서트 공지가 떠서 리얼리스트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희의 첫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저... 피스! 예! 앨리스! 앨리스! 고마워 앨리스. 오늘 최고였어요 진짜. 오늘 진세 아침에 일어났어요. 머리부터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머리부터 감았어요. 오늘 아침에 누가 깨워줬지? 형이 깨워줬다. 형이 깨워줬어요? 나 진짜 아 맞아 나 진짜 기억났어. 나 진짜 그 얘기. 와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월 안녕하세요 빅데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은데 하나를 꼽자면은 제가 밥에 국 말아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국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국이랑 밥이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고. 덕분에 든든하게 먹고 있습니다. 엘리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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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지? 오늘 앨리스가 약속을 지켜주셔서 제가 샐러드를 안 먹고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세준이 아까 거기서도 네. 샐러드만 먹는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녀와서 본카에도 올렸거든요. 밥 먹으라고. 근데 앨리스 분들이 다들 밥을 먹고 있다고 해서 저도 오늘은 샐러드 말고 앨리스의 서로와의 약속 네, 사랑을 먹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최고! 앨리스 최고! 여기서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미니 팬미팅을 다녀와서 리허설을 두 번 하고 이제 본방, 생방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음중 와서 미니 팬미팅도 하고 알찬 하루였는데 져가지고 역사 찍어야 되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도 앨리스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그걸로 된 것 같아요. 와, 첫 주차 음중 끝! 수고하셨습니다. 원이 잠에 빠진 유포니들 마음이 아프다. 나도 졸리다. 하지만 추워서 잠이 안 온다. 얼른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지만 자지 않고 산후 끝낸 후에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굴을 지울 것 같아서 산후 끝난 후에 자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많이 피곤할 겁니다. 잘 자, 얘들아. 나 드디어 셋째 주 방송의 막바지인 인기가요. 제가 지금 새벽 7시 53분 정도 됐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밖에 또 와주셨다고 합니다. 다들 밖에 날씨가 엄청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왔으면 좋겠고, 보이시면 보는데 우리 얼른 만나면 좋겠어요. 좀 이따 봐요. 아, 와, 1주차 끝! 1주차 끝났다! 끝났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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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앨리스도 고생! 오늘 그 지미집 샷 짤 때 얼굴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네. 기분이 어땠어요? 하고 싶었어요. 아, 이게 지미집이라고요. 됐다고요! 아까 인사 못했어. 고생했어요. 아까 옷을 벗고 있어가지고 차마 인사 못했네. 아, 이제 이 바지에서 해방될 수 있어. 수빈이 어디 있어요? 자, 통풍이 절대 안 되는 바지. 저희 산호흡을 아까 끝내고 지금 생방송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찬이가 음이탈이 났어요. 너무 완벽한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활동 지금 딱 1주차인데 일단은 굉장히 진짜 처음으로 가장 바쁘게 지내왔어요. 이번 활동 지금까지 데뷔해서 가장 바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바뀐 거라면 일주일 전에 저와 일주일 후인 지금의 저는 염색이 다른 것 같아요. 내일 염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홍색의 머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생방송 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인기가요 산호 끝나고 이제 본방 가기 전에까지 쉬다가 이제 본방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로써 그리움밤 활동 1주차가 이제 끝난 거잖아요. 시간이 벌써 되게 빨리 간 건 또 즐겁게 후다닥 활동한 것 같아요. 1주차는 정신없게 뭐 활동 처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적응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많이 쉬었으니까 첫 주는 적응기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나쁘지 않게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앨리스트를 오랜만에 본다는 사실 자체로도 너무 의미 있는 1주차였던 것 같고요. 멋있는 빅토니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3주차는 더 멋있고 막 이렇게. 고생했어요. 최고. 와, 끝났다. 우와, 1주차가 끝났어요. 1주차 그리운 밤 그 잘못되었나. 예. 저는 1주차의 한세였고요. 2주차에 빅토니들을 배로 할게요.